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서울 여의도 총회회관에서 제110차 정기총회를 열고 반문수 목사를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박문수 총회장은 다음 세대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음 세대 육성위원회를 만들어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제110차 정기총회를 열고 디딤돌교회 박문수 목사를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단독으로 입후보한 박문수 목사는 총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총회장이 됐습니다. 박문수 총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침례교의 정체성에 따라 교단을 잘 이끌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문수 총회장은 또 이번 총회의 중점 사업으로 다음 세대 육성을 꼽은 뒤 다음 세대 육성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갈수록 한국 교계가 젊은이들이 없어지고 있고 교회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교단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육성하지 아니하면 우리 교단의 10년 후를 생각하면 참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목사 부총회장에 해당하는 제1부총회장은 함께하는 교회 김인환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김인환 부총회장은 총회장을 보필해 총회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총회원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제108차 총회 특별감사의 건은 총회에 금전적 손실을 끼친 목회자들에게 법적 조치를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침총회는 또 피해를 입은 모든 공금을 회수하고 회수하기 전까지 대의원권도 박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침총회 역시 다른 교단 정기총회와 같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치러졌습니다. 당초 기침총회는 경주에서 대면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기침총회는 각종 안건을 처리한 뒤 하루 만에 폐회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